다른 곳보다는 좀 특수한 조건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엄청나게 20% 금액에 결국은 나온 거예요, 이게. 인생을 마음껏 누려봐. 나이 나이 나이야 멋있단 말이야. 인생은 단 한 번뿐이야. 짠!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강화에 낙찰받은 물건이 있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굉장히 저렴하게 유찰이 되고 있어서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고 예,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저 일부러 여기를 또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강화에서 산업단지로 예, 2018년도부터 통일을 예, 염두에 두고 만든 산업단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지금 공장들이나 산업단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를 상대로 오피스텔이나 상가가 많이는 아니고요. 이렇게 몇 동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9년도에 코로나 폭탄을 맞으면서 상가들이 지금 다 여기도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긴 산업단지 내에 이제 있는 상가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보다는 좀 특수한 조건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팬데믹으로 완전 폭탄을 맞은 거죠, 여기도. 그래서 지금 그 물건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보시죠. 오, 여기 바람이 엄청나게 부네요. 예, 여기가 지금 이렇게 큰 상가인데 오피스텔이랑 상가가 사무실이랑 같이 있는 건데요. 너무 예쁘게 지었죠? 지은 지 이제 뭐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기 1층의 코너에는 지금 철물점이 있고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물건이 지금 경매로 이제 요거 딱 하나 남았어요. 보니까 101호입니다. 101호. 부동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뭐라고 써여 있냐면은 폐업으로 인하여 사무실 폐쇄와 모든 부동산 중개업이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써놨네요. 그리고 여기에 봉권 강화프라자 상가 101호. 경매에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채권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낙찰받는 방법이 있으므로 입찰하시기 전에 꼭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하나은행의 양수인인 WH 유동회사가 경매를 하기 전에 미리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서 아마 이렇게 올린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전용이 16평이에요. 안에 실평수가 꽤 넓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꽤 넓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방향이 도로 쪽이 아니고 안쪽으로 좀 이제 위치가 있어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이 물건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다른 건물인데 이렇게 한번 돌아야지 바깥을 볼 수 있으니까 여기도 지금 보시면 다 비어 있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부동산 자리가 4억 8,800에 2019년도에 매매로 매입을 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19년도에 우리가 팬데믹이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자를 못 내고 이러면서 경매가 나오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이 팬데믹 때문에 법원의 감정평가도 3억 5,700에 감정이 잡혀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매가보다도 훨씬 저렴하게 감정가가 잡혀서 나왔고요. 지금은 다섯 번이나 유찰이 돼서 8,500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지가 12.95평입니다. 그러니까 13평 정도 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용평수는 16.52평이니까 거의 이제 한 17평 정도 되는 그 평수가 아까 카메라로 이제 보여드렸지만 좀 넓은 편이거든요. 사실은 매매가 4억 8,800보다 이 팬데믹 때문에 엄청나게 20% 금액에 결국은 나온 거예요, 이게. 그쵸? 4억 8,800이었으니까 매매가가. 4분의 1 가격 8,500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상가는 산업단지 내에 이제 속해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힘들 수 있지만 기회가 돼서 나중에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상가라서 다른 데보다는 상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 어렵다 보니까 이런 상가들이 경매가 인기가 없어요. 근데 지금 8,500이면 굉장히 4억 8천 주고 산 사람도 있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진행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좀 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몇 개의 물건이 나와 있었는데 다 낙찰이 됐어요, 얼마 전에. 그리고 이제 저거 마지막 하나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필요하시면 하시라는 거지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여기 한번 안에 들어가 볼게요. 아, 여기 지금 보면은 엘리베이터가 두 대가 있습니다. 예, 엘리베이터는 운행이 되네요. 다행히도. 예, 여기도 예, 엘리베이터는 다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타고 올라가 볼까요? 여기 아마 오피스텔이 있는 것 같아요. 5층까지 있네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일러실 배관을 동파 때문에 얼까봐 다 이렇게 안내멘트를 붙여놨네요. 관리소에서. 자, 그럼 이물건이 경매가 지금 오랫동안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2019년도부터 관리비가 좀 많이 밀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채권단 그쪽하고 연락을 통해서 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상의해서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죠. 절약하실 수 있는. 아, 여기는 지금 딱 보시다시피 이렇게 오피스텔로 되어 있네요. 5층이 깨끗합니다. 아주. 오, 꽤 많이 있네요. 오, 꽤 많네요. 1호부터 해서 이 5층만 지금 11호까지 오피스텔이 되어 있습니다. 상가만 지금 어려움으로 저렇게 많은 금액이 떨어져서 유찰이 돼 있으니까 어쩌면 이게 또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어요. 어떤 분에게는. 여기가 5층이 지금 상황이 이렇고요. 4층도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대신에 제가 온 거니까 속속들이 파헤쳐 주겠습니다. 파고파고. 여기는 제가 보니까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 아무도 걸어 다니질 않아서 제가 마스크를 좀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4층 같은 경우도 같은 상황이네요. 깨끗하게 다 청소가 되어 있고 관리가 되어 있는 걸 보면 입주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11호까지 저렇게 5층, 4층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엄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여기는 3층인데요. 여기 3층도 같은 상황이네요.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311호까지 해서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걸 보니까 그럼 5층, 4층, 3층이 같은 상황이라고 보면은 왜냐면 여기 지금 저기 밖에 보세요. 저 산업단지가 여기가 엄청 크게 형성되어 있어요. 예, 여기가 이제 일반 산업단지로 해가지고 저기도 또 짓고 있잖아요. 새로 주상복합 및 공업시설로 된 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을 염두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산업특화를 지금 하려고 조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자, 2층을 한번 가볼게요. 아, 2층도 똑같네요. 아, 2층까지 여기는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약간 아직 비어있는 곳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테이프들이 아직 개봉을 안 했어요. 새 거예요, 그냥. 누가 있었다면 이게 개봉을 했을 텐데 아니면은 뭐 깨끗하게 쓰려고 필름지를 안 떼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봐서는 어찌됐든 깔끔하게 다 관리가 되고 있어서 2층부터 5층까지는 다 이제 오피스텔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상가는 1층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하는 주차장이고 그렇다 그러면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팬데믹만 좀 정리가 된다 그러면 이 산업단지 내에 식당이라든지 뭐 마트라든지 생활 편의 시설들이 1층에만 딱 들어온다 그러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종 업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력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이제 1층의 로비인 것 같은데요. 아까 이쪽을 안 와봤거든요. 안쪽에도 지금 보면 가게들이 다 이제 비어 있고 예, 안쪽에 있는 상가들은 거의 다 비어 있는데 바깥도 다 지금 비어 있는 거죠. 사실 이게 바깥이거든요. 엄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곳에 편의점이 하나 있고요. 부동산이 몇 군데 있는 게 전부 다예요. 상가가. 예, 나머지는 다 비어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 저 끝에까지 전부 다 지금 산업단지들 들어와 있어서 상가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팬데믹이 끝난다고 하면 그래도 8,500 이 정도 금액이면 되게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긴 좀 특수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채권단 측에서 비싼 금액을 요구하면서 매수를 권유하거나 이랬을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행은 절대 손해볼 일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비싼 금액에 매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 한번 보시면, 예, 아주 큰 산업단지입니다. 조그만 데가 아니거든요. 금액이 워낙에 저렴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근데 관리비가 얼마나 밀려 있는지 잘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광화에 대해서, 광화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섬이잖아요. 섬마을이에요, 말하자면 인천에. 그리고 북한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북한하고 종전선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점점 경기 북부, 파주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인기가 점점 많이 올라가고 땅값도 이미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 광화나 김포나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앞으로도 굉장히 이쪽 지역들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인천에 뭐 영흥도라든지 광화도라든지 섬이 좀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영흥도 같은 경우에는 뭐 음식물 폐기 시설이 들어온다는 등 또 발전소도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바닷가 쪽으로 별장이나 이런 걸 짓는 분들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또 광화도로 또 많이 또 유입이 되고 있어서 광화도가 땅값이 많이 올라가는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광화도가 좀 환경적으로 좀 깨끗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산업단지가 원래 없어요. 여기가 처음으로 생긴 거라서 이쪽이 좀 주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광화가 왜 발전이 되고 앞으로 이쪽이 더 투자를 하시면 괜찮은지 이런 것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이제 공유해드렸으니까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는 절대 사시라고 한 적 없습니다. 왜 자꾸 사라고 하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금액적으로 봐도 4억 8,800에 19년도에 산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근데 지금 8,500이면 제가 권유해드릴 만도 하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필요하신 분, 그런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마마에 오늘 하얀 깔깔이 있고, 어떤 괜찮았나요? 네. 네, 선물 받은 깔깔이를 입고 오늘 아주 행복하게 강화도에 와서 잘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